우리가 저번에 자동사와 다동사를 헷갈려서 하는 실수들 중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,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동사인데 다동사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occur라는 동사죠.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,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,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. appear도 수동태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,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, 또 마찬가지죠.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동태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,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야 되죠.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,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.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동태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,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수동태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, 자동사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자동사와 다동사 양쪽 모두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 작성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 중에 originate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죠. 이런 경우에는 viruses originated through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경우에는 이게 자동사로 사용된 거죠. 근데 이거를 다동사의 수동태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. originated.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이 얘기는 결국 이 progressive process가 viruses를 originate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주어로 써서 originates viruses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. 이 경우에는 이게 타동사가 되겠죠. 또 이것과 비슷한 게 increase입니다. increase. 이게 이제 수동태형으로 사용된 거죠. 이거는 타동사, 타동사의 수동태. is increased with.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굳이 이렇게 수동태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increases with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. 이게 경우에는 자동사로 사용된 거죠. 아무 문제가 없죠. 이 경우도. 그리고 여기를 보면 뜻이 Christianity가 증가할 때이 number가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. The Christianity increases the number. 이렇게. 이 경우에는 이게 자동사로 사용되는 거죠. 이것도 무리가 없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이세 개를 중에 적당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수와 마찬가지로 decrease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. 이 경우에 The intensity is decreased with 이렇게 이 경우에는 자동사의 수동태형이 된 거죠.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냥 자동사로 사용된 거죠. decreases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가 요거를 decrease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주어로 사용해서 Christianity decreases the intensity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. 요 경우에는 이게 자동사가 되는 거죠. originate increase decrease. 이세 가지 대표적인 단어를 살펴봤습니다. 이 경우는 자동사, 타동사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